오늘은 이 백부장과 그 하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뭐 좀 이상한가 뭐예요? 여기 이제 가브나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고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제일 종교적인 그런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파마다 그 교인들이 제일 많은 도시가 있는 교파가 있긴 있어요. 예? 신앙촌. 안식일 교인의 그 제일 많이 사는 도시는 로마 미국의 로마린다라는 곳이고 그런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가브나움도 그런 곳입니다. 제일 그 종교적인 곳이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를 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동안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군정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인들이 약 100명씩 여기저기 중요한 요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제일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백부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치고도 아주 싸납고 못된 사람 죽인 것들을 뭐 예사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부장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제일 이 로마의 권력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존재들이죠.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에요. 예수께 나와 간구했다. 나와 뭐를 간절히 구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로마는 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가 태양신 종교예요. 태양신 종교. 라는 그 태양을 신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자기 로마의 황제가 그 태양의 아들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군인 같아요, 안 해요? 군인답지가 않죠, 그렇죠? 백부장은 뭐 로마의 권력을 로마 정부를 등엽고 막 모든 것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이게 좀 백부장다운 어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말할까? 아마 백부장이 이렇게 했으면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뭐 예수는 그 당시에 뭐 서른 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어이, 예수, 너 소문 들어보니까 병 잘 고친다며? 우리 하인 좀 고쳐봐. 탁!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참 좀, 백부장 그 군인답지 않은 그 면은 뭐냐면, 자, 내 하인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부장을 아주 미워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이 된 사람도 미워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못난 인간이면 세상에 백부장의 하인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부장들은 뭐 하인이 뭐 병들어서 죽으면 뭐 언제든지 뭐요? 뭐 또 다른 하인 차출해서 하인으로 삼아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어떻게 하는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어조도 말하는 투도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중풍병으로 집에 놓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자기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이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로마 군대에서는 이 백부장은 특히 아주 싸납고,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뽑아서 백부장을 시키는데, 이 백부장이 뭔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고쳐주겠다 하는 말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어떻게?
그 하인을 찾아가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 그렇다면 데리고 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자, 그런 분이야. 아, 여러분. 정말 그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그런 사람은 아무한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죠. 어. 자, 이게 예.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무런 뭐예요?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새벽기도도 안 나갔고 십일조도 안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이 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내가 새벽기도도 더 잘 나가고 십일조도 더 잘 내고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할 테니까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돼버렸냐. 아, 그 자기 하인이 뭐 아무나 그냥 골라잡으면 되는데 하인이 죽어버려도 꼭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하게 됐냐.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KBS에서 방송이 나가고 전국적으로 그냥 이상구 박사 그러면 마치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기만 해도 저기 간다 뭐 이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이제 미국서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었을 때요 김포공항으로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려요. 기다려가지고 꼭 자기 남편이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꼭 가서 한 번만이라도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뭐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스케줄이 다 짜져 있고 강의 시간이 언제고 이렇게 다 짜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런 부탁을 듣고 갔던 곳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예수님하고 달랐던 것 같아. 예. 네. 무슨, 뭐, 장관집이라든가, 예. 네. 높은 사람들은, 찾아간 것 같아요. 어.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가장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친히 찾아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됐는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이 백부장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에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항거해서 여기저기에서 자꾸 반란을 획책하고 그런 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은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잡아들여 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냐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가야 돼요. 가가지고 이 모임이, 이 집회가 어떤 성격의 집회냐를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란성 집회면 뭐 즉시 체포하고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반드시 가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반란성 집회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성격의 집회인가를 잘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리고 항상 그 암살, 살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혈압도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아마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아마 천식 같은 병도 걸렸을지 몰라요. 기관지 천식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면역력이 강하면 외부로부터 뭐 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나쁜 게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나쁜 게 들어오면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천식이란 것은 우리 체질이 과잉 반응 체질로 변하는 거거든요. 왜? 그거는 면역력이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외부로부터 나쁜 게 우리 속까지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이제 받아쳐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기침도 막 하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기관지가 좁아져 버려. 수축해서. 그러면 이제 숨을 이제 이런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막히고 이제 그런 병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그 집회를 가서 아,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 그 놀라운 얘기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설명하는 신은 무슨 적이라?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막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 백부장들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제일 먼저 뭐예요? 지옥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백부장들을 욕을 하고 그랬다고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결국 어떤 하나님이니까? 조건적 하나님이니까. 예?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들도 사실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굉장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못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죽으면 뭐예요? 이제 큰 벌을 받을 거고 이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 자, 여기에서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백부장의 마음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듣고 보니까 아, 저런 분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면 그 하나님은 나 같은 백부장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까? 사랑을 느끼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히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 같은 백부장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쭉 설명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들으면 믿음은 자연히 어떻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 아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정말 싫어하는 자기 같은 백부장일지라도 이 유대인의 하나님, 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은 자기 같은 그런 백부장이라는 인간도 천한 인간도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백부장이 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그 근거는 뭐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해야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백부장도 여러 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임에서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 모임에 아마 안 빠지고 계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하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힘 생기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기관지 천식도 낫고 예. 네. 이제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질병을 고치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도, 이분이면 어떻게 그 중풍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을 알므로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알므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 네.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뭐를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유력이 그 생기가 있고 그 생기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이 백부장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그렇죠?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도울 거라. 많은 뭐예요? 영들이, 천사가 바로 영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들이 시킨 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다만 무엇으로만? 예? 예. 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근데 그 당시는 이 중풍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뭐예요? 저주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중풍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그 당시 이제 제일 심각한 질병들이 중풍과 아마 문둥병인데, 그걸 다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백부장은 중풍병이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니라고 믿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은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벌을, 말 안 듣는다고 형벌을 주면, 그거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야, 하나님의 사랑,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이 백부장을 만나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 백부장을 말을 들으시고 기히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학자들, 서기관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이 많아도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 거꾸로 믿고 있어. 무조건적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변질시켜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중심이라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뭐요? 이방 사람들을, 예, 모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참,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거꾸로 알고 있었다. 참으로 한탄할 노릇이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낫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본 일도 없어요. 예수를 만나본 일도 없어. 근데 누구 때문에?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 백부장 때문에. 예.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는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 여러분. 근데 하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예수께 기도하면 그것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자, 오직 그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에 대한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제 자기 하인이 있는 집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내 하인이 날까?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그동안 이제 백부장이 집으로 가고 있는 동안 이 하인은 이제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비가 되면 뒤틀리고 그러잖아요. 반신불수가 되어 있으면. 그럼 그게 뒤틀리고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고 아주 고통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몸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그런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반신불수 마비가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앉을 수도 있고, 예. 네. 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기둥을 붙들고 서 보니까 설 수도 있고, 이제는 몇 걸음 걸어 보니까 걸을 수도 있고, 이야, 여러분 일부 세미나에서 배웠잖아요. 뇌신경 세포도 재생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재생될 수 있다? 예? 그거는 잊어버렸어요?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렇죠. 그 줄기세포에 유전자를 켜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가 비춰지면 그 줄기세포 안에 꽂혀있던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그것이 새로운 그 죽어버렸던 중풍으로 죽어버렸던 그 뇌신경 세포를 다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신경 세포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뇌신경 세포가 이제 재생되니까 마비가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그 생기만 받으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뭐예요? 미리 다 계획을, 유전자의 그 계획을 짜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알겠죠. 이야, 그래서 야, 오래간만에 박수가 나오네요. 예, 네. 박수 안 치신 분들은 잘 켜질는지.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좀 신나게 듣고 그렇게. 좀 관심을 팍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딱 이제 뛰어가 보니까 자기 하인이 어떻게 서서 걷고 있어. 그래서 너 낫구나. 그래서 네 백부장님 난 그 같아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하인에게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너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점점 변했잖아. 내가 너한테 욕지거리도 더 이상 안 했고 소리도 안 질렀고 두드려 패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술도 안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밤에 기침하는 것도 이제 없어졌고, 전식도 없어졌고, 항상 머리가 띵 한 게 이 혈압이 있었는데 혈압도 떨어졌고, 나 알잖아.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말을 듣고부터.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얘기했잖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내가 갔잖아. 가서 응? 내가 오늘 너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백부장의 하인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그 당시 처지나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친히 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더라는 말에 이 백부장의 하인은 감동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아, 그분 자신이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와, 여러분, 예. 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백부장의 하인은 믿음이 있어서 없었어? 없었어요. 자, 여러분, 회개해야 병 고쳐준다. 아, 믿음이 있어야 병 고쳐준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자꾸만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말입니까? 조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말입니다. 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기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그 하인을 낫게 해주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국. 자, 아무런 그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백부장이 그 하인한테 그 예수라는 분이 너를 만나러 직접 여기 오시겠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안 오셔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가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는 거야. 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백부장의 하인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이 세상에 자기를 그만큼 인간 취급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된 이 백부장밖에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은 점점 조건이 없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백부장의 하인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지금 이제 났어. 그리고 백부장 얘기도 들었어. 지금 금방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해주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셔서 낫게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대부장님,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는데요? 제가 만나뵙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백 부장이, 나 따라와. 가보자. 그래서 이제 막 뛰어갑니다. 가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상구 박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영화 찍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 이제 무슨 영이 주는 이게 이런 상상을 잘못 상상하면 이건 또 뭐요? 엉뚱한 대로 빠지는 거고 끝까지 무선적으로 상상을 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두 사람이 그 백부장과 하인이 자기를 만나러 올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런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다가 뒤돌아서서 보니까 그 두 아들이 자기를 보러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인을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관지 천식도 났고 고혈압도 났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은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또 있죠. 어느 하나님이에요? 알라. 알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그 알라도 철저하게 우선적이야? 조건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은 정말 유일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인이 이제 흘레벌떡 왔어. 하인이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계신 것 같아. 예. 그러면서 그 인자하신 표정을 보고 그 하인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탁 오시더니 그 하인의 백부장 하인의 이름이 아마 상구였는지도 몰라. 그래서 상구야, 나 그동안 고생했지. 내가 너를 다 잘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그 백부장과 그 하인은 예수님의 뭐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제자 시켜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도 아무 조건 없이
그 중풍을 고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만큼 여러분 이 얘기를 이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이 세상 그동안 40년, 50년, 60년 살아오신 동안에 철저하게 조건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아무 조건 없이도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지가 뭐예요?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하나님이 백부장과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내가 아무런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나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말한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셔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2부 세미나를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불안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오직 평안과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 평안과 행복과 감사 속에서 우리는 생기를 받아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 짤막한 이야기가 우리의 유전자들을 다시 생기로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이러한 정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하여 주셔서 우리의 깨달음이 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되도록 당신의 그 사랑, 그 생기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